안 갔니? 궁금한 게 있어서. 뭔데? 옥상 정원에서 박수영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래 맞아. 내가 뭐라고. 근데 박수영 씨나 나나 똑같이 아까운 인생이야. 자기 인생 함부로 깎아먹지 마. 그래야 남들도 함부로 하지 못해. 만나기로 했던 건지 우연히 마주친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우연히 만나지 못할 뻔했는데. 그럼 박수영은 누굴 만나러 온 걸 수도 있었겠네요. 혹시 짐작 가는 사람 있으세요? 뭐야? 그만 가봐. 아, 그 리걸 클리닉이지 뭔지 그중 하나인가? 몇 살이야? 나 여기 대표변호사 최주환인데 졸업하면 여기 오고 싶나? 처음에는 나이부터 묻는 거. 나랑 형 동생 먹자는 거 아님 대답하고 싶지 않은데. 나랑 형 동생 먹고 싶어요? 난 그쪽 별론데. 뭐? 그리고 여기 인턴. 그게 뭐라고. 하나도 탐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TK로 보면 대단한 곳이다, 변호사들 로망이다 해서 기대 좀 하고 왔는데, 잠깐 있었는데도 여기가 사람 사는 데가 맞나 싶고, 이런 자하고 한 공간에 있는 교수님 정신 건강이 걱정되기도 하고. 뭐 이런 자? 예. 네. 놈자짜요. 놈. 학교에서 뵐게요. 저 뭔데 저렇게 싸가지가 없어. 저 어느 집안 아들이야? 어느 집안 아들쯤 돼야 싸가지 없는 게 용납되나 본데. 걔 다른 사람한텐 싸가지가 너무 있어요. 신기하다 싶을 만큼. 됐고, 한수바이오 자료 그만 뭉개고 넘겨. 넘긴다고 공부할 리 없고 공부한다고 방법을 찾아낼 리 없는데 굳이 왜? 내가 그럴 이유가 뭐죠? 너 안강훈이랑 연애하다가 박서영 건으로 깨졌다며? 그놈이 너랑 결혼이라도 할 줄 알았니? 안강훈 집안에서 널 뭐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어? 아이고, 왜 그러니 수재야. 잘나가는 남자므로 신분상승 꿈꾸는 거 그만해 이제. 보기 딱 하니까. 회장님께서 그 자리 어떻게든 가져와라 특명이라도 내리신 모양인데 안가님 그만 써요.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보채는 거 보기 딱 하니까. 내가 너 위해서 하는 말인데 내 말 흘려듣지 말고 순순히 내놔. 그게 좋아 여러모로. 알겠니?